안녕하세요. 광명시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재석천왕입니다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삼재에 껴갖고 바람이 난 거라, 삼재팔란이 된 거라. 그래서 그분이 이런 데를 안 믿는데 가발가발해서 왔어. 근데 딱 오자마자 나 있잖아, 뭐라 그랬게? 나 처음이야 그분한테. 당신은 땡볕을 얻어서라도 일을 꼭 해야 된다고, 당신이 살려면.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. 왜냐면 삼재팔란에 이분을 딱 봤을 때 너무 얽히고 설키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막 우시는 거야. 왠 줄 알아요? 이렇게 서로 각방을 쓰는 부부 있잖아. 한 집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, 그렇잖아.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한 공간에서 20년을 너는 너 나는 나야. 근데 나는 우리 대주하고도 신랑하고도 그렇게 못 살겠어. 몇 달 만이라도. 근데 그분은 20년 세월을 각방 각자 생활인 거야. 근데 그분이 너무 외로웠겠죠. 그러다 보니까 삼재팔란에 남의 말에 샥샥샥 해서, 우리 왜 동호회 있잖아, 엄마들 하는 동호회 뭔지 알죠? 뭐 등산하는 동호회, 뭐 이렇게 운동삼아 하는 그런 거에 가다 보면,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다 밖으로 나오니까 뭐를 해. 남자분들 만나는 접촉도 많아지잖아, 주부님들이.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재수 없게, 네 그런 거 안 하다가 재수 없는 그 코에 딱 걸리신 거야 이분이. 그런데 그 상대방 남자가 사이코인 거야. 그 사이코패스가 삼재팔란에 딱 재석에 걸려서 사촌에 팔촌을 빼고도 신랑, 그리고 말 그대로 그 결혼한 신혼의 아들네 사돈집까지 그걸 전부 다 유포를 한다고 협박을 한 거야. 그리고 그거를 보냈어. 완전 사이코패스잖아요.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. 근데 참 왔는데요, 나도 난감합디다. 왜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거잖아. 근데 소개한 사람도 내가 원망스러운 거야. 아니 내가 무당이지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해결해? 근데 보냈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해결을 또 한대, 이 양반들은. 그래서 내가 이 양반들아, 내가 무슨 의리의 정의의 뭐 사도도 아니고 내가 뭐 그렇잖아요. 근데 우선은 일을 하자 그러는 거야. 그러면서 일을 했어, 삼재팔란.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자마자 그랬나 봐. 당신은 땡볕을 얻어서라도 이 일을 꼭 하셔라 라고 했던 거야. 그래서 일을 했어. 근데 일한 금액보다는요, 그 가정을 다 알잖아. 그 신랑 대주 몰라 나. 근데 대주 만나갖고 내가 통화를 해갖고 이렇고 저렇고 나 동호회 저거 됐잖아, 완전히 꼬인 사람. 그래서 내가 그거 다 막아주고, 또 집을 못 들어가는 거야 찾아오니까 그 사이코패스가. 그래서 어느 날 딱 있는데 나를 잡았잖아요. 그런데 내가 집에 가고 싶은 거야, 그 집에 대뜸. 근데 딱 갔는데 그 남자를 만난 거야 거기서. 근데 조금만 1분 1초만 늦었더라면요, 이분은 칼로 갔다가 배를 찔러서 죽어요. 근데 나도 참 겁대가리 없지. 그 사람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혹시 저 사람일까 했는데 눈빛 교환을 했는데 맞는 거야. 그러면서 그 마무리를 짓는 과정이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신랑분이 이렇게 옹호도 해주시고, 또 거기에 더불어서 아들 내외에는 좋은 딸까지 얻었어요. 그것까지 우리 할머니가 마무리 져주더라고. 모르겠어요. 저는 그 상황에 저하고 인연을 맺는 분들은, 그러니까 그게 얘가 잘할까 뭐할까를 이게 아니고, 얘는 얼마나 할까가 아니에요. 그거는 그분들이 절실하고 또 나하고의 이게 견주지 않으시면 그거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도와주시더라고. 근데 뭐 얘가? 젊은 애가? 그러면은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요 꼭 집어넣어 나 뭘 잘해요 라고는 못하겠어요 아직까지는.